안녕하세요. 날씨가 비가 오면서 좀 많이 시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양 보낼 수 있는 아이를 급하게 올려봅니다. 지금 현재 다 꽃대 달고 있고 꽃을 피고 있고요. 꽃대도 또 하나씩 더 달고 있어서 환경만 좋으면 꽃을 잘 보실 수 있는 아이들로 6종을 제가 골라봤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오렌지 색상으로 피어 있는 이 아이는 제가 별빛 메리골드 이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가 이 정도 자랐고요. 여기에 곁가지도 나와 있고 꽃대도 새로 올리는 꽃대와 지금 막 피어주는 꽃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별빛 메리골드 하나 있고요. 또이 아이는 핑크 판도라입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제가 큰잎 예전에 많이 큰잎이 있었는데 다 따주고 새로 이렇게 이쁘게 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꽃몽오리도 지금 막 피어주려는 꽃몽오리 하나하고 새로 생기는 꽃몽오리 그렇게 있습니다. 이쪽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쪽이 앞인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핑크 판도라. 이 아이는 분이 아마 11호 분으로 제가 업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. 그때 10호 분에 있었는데요. 11호 분으로 지금 분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고요. 그다음에 얘는 사과. 얘는 꽃을 정말 잘 피워주고 그래서 노동초라고 불린다고 하죠.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계속 꽃대를 올려주고 있고요. 이렇게 꽃도 한번 피면 여름인데도 그래도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삽목이 되어 있는 아이고요. 요 분은 아마 10cm 같습니다. 그래서 사과 하나 있고요. 또 여기 얘는 셀크 오로라. 이렇게 꽃몽오리가 또두개 있고요. 셀크 오로라는 약간 촌스런 핑크가 섞인 그런 꽃인데요.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요? 촌스런 느낌이 되게 정감 있는 그런 꽃인 것 같고요. 삽목도 잘 돼서 이렇게 잎도 귀엽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셀크 오로라 있고요. 또 얘는 봄날엔도 꽃이 막 피어줄 것 같고요. 이렇게 속에 곁가지도 있고, 봄날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봄날엔이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제 쇼츠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. 대품으로 자라고 있는 디컹 코랄리프라는 그 아예 대품으로 저희 집에서 대품인데요. 요 아이가 꽃이 그 대품으로 컸을 때꽃 색상이 참 눈에 잘 띄고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 지금 보면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이고요. 삽목해서 요 정도 크기로 잘 자라고 있는 디컨 코랄리프 이렇게 해서 6종이고요.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. 우체국 택배로. 그래서 택비 포함해서 45,000원 으로 분양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분양 받으시는 분잘 생각하셔서 여름이기 때문에 집의 환경 생각하셔서 와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분양 신청해 주시고요.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